안녕하세요. 혹시 캠 사장님 번호 맞나요? 예, 예. 아, 혹시 월 얼마씩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0만 원이요. 월 30이요? 네, 네. 제가 이제 캠핑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혹시 뭐 공구나 이런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용은 다 가능하죠. 아, 그래요? 혹시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제작을 거의 셀프로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건 없죠. 가르쳐는 뭐 달려면 가르쳐는 줘도. 아,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거나 하는 것도. 그쵸, 우리도 나무 사오니까는 제재에서. 아, 그러면 사장님 통해서 이렇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저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네. 가르쳐드리죠. 아, 아, 그러면 약간 그 작업장을 이렇게 빌려주시는 용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신고로 네네. 캠핑카 그 견적 올렸다가 그 전화를 네네. 바로 드렸는데요. 사진 보내주셨던 거 보니까 이제 양옆 해까지 다 이렇게 뭐 뜯어서 하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딱 다 뜯죠. 네, 그래서 도장도 합니다 저희는. 저도 이제 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 양옆 쪽을 이렇게 좀 마감을 하고 싶거든요. 신상이랑 같이요. 천장도 예, 예.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수전이랑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사진이랑 비슷하게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전기 장치는 안 하세요, 사장님? 전기는 배터리가 200A 하나 있는데 알겠습니다, 사장님. 명함 예. 하나 보내주십시오. 방문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명함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 신상 키트 보고 좀 전화드렸는데요. 예. 혹시 옆면 같은 거 뜯어서 예. 약간 수제작이 좀 가능하신지 해서요. 그럼 뭘 원하시는데? 제 차 이제 스타렉스인데. 예. 그 옆면까지 뜯어서 최대한 그 수납까지 이렇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건 전 안 해봤는데. 아, 그렇게는 안 하고 침상 위주로 이렇게 키트 형태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죠.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아, 예, 다른 게 아니고 네. 제가 뭐 유튜브 좀 보고 하다가 전화 드렸는데요. 침상 키트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그 옆면 같은 데를 뜯어서 더 이렇게 약간 더 확장을 하거나 할 수도 있나요? 플라스틱 커버 뜯고요? 네네. 할 수도 있죠. 그거 잘라내고 하면 되죠. 단열 같은 것도 하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아, 그 단열재 붙여야 되죠. 네네. 그 붙이고 보기가 좀 싫은데. 붙이고 뭐,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나무 붙이면 되니까. 에, 안 보이니까 어차피. 네. 네. 혹시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하시나 해서요. 아, 네. 뭐 주문하면 하시죠, 뭐.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구형 스타렉스도 그게 작업이 되나요? 구형이라고 하면은 언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6년식이거든요. 아니 뭐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아, 지금 가격은 다 바뀌었어요. 최저가 세트가 뭐고 얼마부터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유튜브보다가 좀 전화 드렸대요. 예예. 예. 캠핑카 작업을 하실 때 혹시 단열 작업도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하죠. 기본적인 그 싱크대랑 이런 거랑 파워뱅크까지 해서 기본 세트로 어느 정도 돼요? 총 저희가 지금 양산형 모델 해서 990 올라간 게 있고. 안녕하세요. 두발레바 영신파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캠핑카를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관두고 하면 저희 월급이 안 들어오고 수입이 없고 지출은 또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일을 하고 캠핑카는 제작을 맡기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는 제작을 하기로 했고 캠핑카 업체에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 전화 안 주셔도 되는데. 예, 뭐 딴 데서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아직 예. 결정을 못했고요. 아, 왜요? 뭐 금, 돈이 너무 비싸서? 원래는 도색이랑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예. 사장님 얘기 듣고 하니까 막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원래 아, 머리가? 그러면은 사장님 예산이 얼만데요? 딱 원래, 얘기하세요. 원래는 이제 뭐 중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원래는. 그러면 사장님 네. 만약에 딱 하신다 그러면 네. 사장님 금액에 맞춰서 네.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아, 괜찮은데 근데, 혹시나 또 퀄리티 문제 때문에 제가 뭐 비용 때문에 뭐 따질 건 아니지만 아, 저희가 뭐 자재를 쓰는 걸 안 쓰고 이러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영진파입니다. 저희 저번에 캠핑카 업체들 방문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이곳에서 할 것 같은데, 저 지금 차도 맡기고 레이아웃을 저희가 컴퓨터로 짠 게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할지 말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스타리스가 좀 작아서 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기대 잘 해주시겠지? 하필이면 오늘 비가 와서. 1년이죠, 1년. 운전석을 땡기진 않았는데. 네. 거기서부터 트렁크 제일 끝에 닿는 부분까지, 플라스틱 부분까지 하니까 2m 나오더라고요. 2m.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아서 제 생각에는. 물론, 뭐, 뭐, 공간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뜯다 보면은. 별의별 생각 다 했어요. 이게 무게 중심 같은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상태보다는 무게가 많이 나요. 저희가 원목을 쓰면은 이게 천장부터 해서 천장이 지금 가벼운 자재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루바. 루바로 네. 저희 천장을 하는 루바 거예요. 하는데 루바 안에도 가다를 대야 돼요. 나무 가다를 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옆에가 문제가 아니고 길이가 문제죠. 차량 차는 길이가 문제. 어떻게 170? 그러면 수선하고 놓을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원래 저희도 이런 구조를 해요. 꾸미는데 이 앞에가 제일 문제예요. 침상보다 수납, 옆에 수납장보다 여기가 제일 거기 있을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전선을 떼서 220은 USB든 여기 하나 따놓고. 그 다음에 제가 자야 될 곳은 이제 여기 좀 툭 튀어나온 거 있죠. 네. 이게 딸깍이로 이렇게 내려가서 네. 여기랑 수평이 맞게 펼쳐지는 거예요. 잘 때만. 아,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것저것 막. 예? 아니에요. 궁금함을 못 찾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하죠. 궁금해서 찾긴 하는데 그죠. 내가 할 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저희 회사랑은 딱 잘 맞죠. 제가 이걸 이력서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신기한 거 네. 아니 몇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그렇게 찾아봐요. 저도,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저 이거 사업 처음 할 때도 3일 세면서 막 찾을 때까지 저희 신랑과신가 보다 네. 되게 계획적이고. 헤레킹은 어떻게 됐네? 삐언 헤레킹은 다른 걸로 저는 AB형이 오형 같으신데 저형 네. 오형 같으신데 말 하시는 게 네. 오형 같아요. 내가 오형이지. 제가 본 오형들은 다 뭐 말이 많았거든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총 뭐 이건 대충 적을게요. 오늘 네, 대표님. 예. 그 저는 약간 더 검은색 계열로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네. 갖고 있는 게 베이지 톤이랑 네. 아, 국방색 남아 있는데. 그거를 사진으로 좀 보일 수 있으세요? 색깔 톤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식사 중이신 거 아니세요? 아니요, 지금 이거 빨리 뿌려야 돼요. 아, 네. 그 색에 발라 주셨던 거 중에 예. 제 오른쪽 색깔이 거의 예. 검정색 계열 같던데. 아, 약간 예, 그쵸. 네. 이걸 네. 칠하면 네. 조금 어둡죠. 그죠? 아,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위에가 좀 밝으니까 네, 네, 네. 오히려 대비돼서 좀 날 것 같거든요. 타이어 색상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 색으로. 네.
있으면 끝났어. 여기 저기 여러분 여기 헤드류도 다 칠했죠. 네, 싹. 네. 밑으로 다 칠하고 여기가 다 싹다. 그 밑에도 찌그러 다 입혔어요. 입혀가지고 좀 마이너 이렇게 떠가지고 앞에 금방 끼고 요것도 네. 어? 금방 가셨네요. 어제만 해도 안 보였는데 새로 사가지고 어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립을 새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물이랑 사진이랑 차이가 많아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크게 한 방에 막 뚫어버리는 거예요. 편하게 위해서. 네. 저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 사이드에 딱 맞게. 그 틀이 네. 있잖아요. 네. 틀이 다 와요. 네, 오잖아요. 네. 그렇게 전... 해서 그만큼만 뚫어가지고. 네. 그리고 실리콘 안쪽에다가 좀 이렇게 빡세게 발라놓으면. 많이 발라요. 네. 레어 실리콘을 많이 발라요. 그러면 여기 하고 그... 내려가서도 발라요. 그 파이프 나오는 네. 그 네. 헤드리로. 네. 맞아요. 그렇게 많이 발라요. 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관은 반대로. 네. 얘기랑 끼는 반대로 빼서 해야죠.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전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시죠. 근데 또 해외까지 가시니까 네,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진 차이는 루프탑 텐트가 딱 괜찮지 않나요? 근데 치안이 제일 걱정돼서 캠핑장에선 쓸 수 있어. 그럼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3시간은 얘기해줘야 항상 그래요. 다른 네. 분들 오셔도 그래서 다른 분들은 형, 여기 아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서 말씀하시고 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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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